이렇게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간격을 조금 두고서는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한쪽 이제 면에 잎새란이죠. 그래서 잎새란을 조금 뒤쪽으로 해서 길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갓꽃을 그냥 갓꽃을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기에 여러 개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곁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곁가지를 떼지 않고 그냥 밑에 이제 이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하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네, 이렇게 해서 갓꽃을 나무 껍질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풍성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잎새란을 처리를 해놨었죠. 그래서 그 잎새란을 이제 조금 이 갓꽃을 꽂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갓꽃 위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연결되도록 질감을 조금만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지만 너무 이제 나오진 않게 해서 이렇게 조금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잎새란을 곽고 처리해놓은 것보다 조금 위쪽에서 너무 꽃이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맨드라미죠. 그래서 요 맨드라미를 이 나무 껍질 그 사이 앞쪽에 하고 중앙 부분 중앙 부분에 중앙 부분 앞쪽에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맨드라미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위 잎이거든요. 근데 꼭 이제 연잎 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머위 잎을 앞쪽으로 화기에서 너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처리를 하면 일단 앞부분부터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잎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그런 듯한 이제 느낌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잎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쳐주면 네, 잎이 좀 세워지게 이렇게 세워져 보이죠? 그래서 뒤쪽 부분에 조금 이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이렇게 처져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돼서 약간 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제 나리 종류도 괜찮겠고요. 이렇게 약간 이제 백합을 개량한 이제 약간 르네브하고 조금 느낌이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리 종류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백합 종류도 품종이 많이 개량됐기 때문에 너무 크기가 크지 않고 색감은 약간의 핑크색이 도는 여기에 레몬 색과 또 맨드라미의 그런 강한 이제 자줏빛 그런 색이 조금 이렇게 같이 연결된 그런 꽃을 이렇게 아랫부분에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표정이 큰 꽃이 처리됐기 때문에 조금 표정이 작은 그런 꽃들을 큰꽃 사이사이에 조금 이렇게
네, 블랙피트 장미를 아랫부분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지금 약간 이제 선이 아랫부분에도 윗부분과 같이 교차가 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잎새란을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왼쪽 부분에서 살짝 고정을 시켜가지고 조금만 자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처리하지는 말고 위에 부분에 처리된 그런 잎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처리된 부분이 아랫부분에 좀 처리해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좀 같은 통일감을 좀 주게 되면 훨씬 위에 부분이 너무 장식적으로 처리돼서 오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작품이 훨씬 길어 보이고 더 풍성하고 뭔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 보여서 감상하기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통 나무 목 굴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할 때 우리가 보통 처리했던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도 풍성한 그런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한 가지의 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해서 처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곽꽃의 그런 약간 레몬빛이 도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유채밭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보리밭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를 이렇게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자연의 그런,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리하고 아랫부분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처리해 놓은 부분에서 오는 조금 밋밋한 그리고 정돈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맨드라미 같은 꽃을 가지고 좀 정리를 했고 아랫부분에는 좀 굉장히 데코라티브하고 장식적인 그런 느낌의 꽃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적이면서 장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섞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